도전? 3, 2, 1. 어, 오련원산이었구나, 혹시. 별로 안 좋아. 아, 이거, 아, 측정 영상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. 원킬 나는 것 같은데? 아, 2킬이네. 아, 네네. 질문은 좀만 이따 부탁드릴게요. 이것만 좀 하고. 1183마리.
450만. 오른쪽을 춥지 않아가지고. 소소의 패턴 원킬로 스펙 맞추고 싶거든요. 아, 네. 올라가 주시겠어요? 아르카나의 아... 이걸 원킬을 만들고 싶다. 네. 원킬이 안 나는 이유가 뭡니까? 아, 제가 그 이거 225 찍을 때는 볼텍스로 사냥했는데 사냥이 너무 힘들더라고요. 볼텍스가 그 전기 찌질찍 하는 건가요? 아니요, 그 하늘색 화살 날리는 건데. 아, 그렇습니다. 제가 윈블 해본 적이 없어서 말했지. 데미지가 얼마나 나옵니까, 네네. 페어리턴을 딱 썼어. 그럼 몹에 데미지가 얼마나 들어갑니까? 아, 코강을 하나도 안 해서 하나 아마 몇백만밖에 안 될걸요? 아, 몇백만이면 이제 데미지를 한 30배 올려야 되는 거군요, 맞지요? 예. 네네, 제가 뭘 도와드려야 되는 거죠? 아, 그 먼치님은 그거 예전에 프리 육성하신 적 있으시잖아요. 네네, 그럼요. 그때 템 어느 정도로 맞추셨어요? 그거요, 이제 유튜브에 프리 템 세팅업 나오죠. 아, 근데 이걸 패턴 원킬, 아르카나 패턴 원킬 하려고 663 AD 공식 정도 하려는데 괜찮을까요? 저도 안 해봐서 모르지요. 저는 위인부가 없는데요. 원킬에 기본적으로 소형할 때 어느 느낌으로 하는 거냐면, 그죠? 이제 프리를 예를 들자면, 그죠? 네. 제가 프리를 때렸을 때, 반비탈이 기본 원킬이라고 하니, 반비탈이 나야 되는데, 데미지가 한 1억 정도 나왔다, 그죠? 그럼 데미지가 이제 1억 정도 나왔어. 그때 나의 수공이 100만이라고 치면은, 사실상 이제 1억 정도 나왔으니까, 이제 모피가 한 3억 정도라고 생각하면은, 데미지가 한 3배 세좀 되겠지요. 그런 느낌? 그렇게 보통 맞추지요. 두 번째 방법.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, 이거는. 네. 자신이 유니온이랑 이래 수치를 좀 보세요. 그죠? 7천 때문에 이제, 아, 요 정도면은 내가 유니온 다른 사람에 비해 딸리지 않겠구나. 링크가 딸리지 않겠구나라는 기본적인 베이스가 되게 문제, 그죠? 네. 그럼 이제 유튜브에 쳐보세요. 페어리턴 원킬 사냥 영상이라든지 이런 걸 찾아보세요. 그죠? 그럼 그 사람이 어떻게 템셋을 했나, 이렇게 다 보는 겁니다. 요 정도 했을 때 요 정도 데미지가 나오는구나. 아, 그럼 나도 한 요 정도 맞추면 되겠네. 요 느낌 이해하셨나요? 제가 무슨 말 하는지? 예. 네네, 그렇게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뭐 딱히 더 볼 것도 없을 것 같네요. 아, 감사합니다. 예. 네네. 다른 이제 페어리 원티컬 영상을 차고 그 사람이 템 세팅에 구성하고 이제 데미지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보면은 이제, 아, 요 정도 맞추면 되겠구나. 요 정도 키웠으면 이제 알 때가 된 것 같습니다. 맞습니까? 예. 또 궁금한 거예요. 아, 궁금한. 아, 그 템 맞출 때 그냥 그거 세트 효과 상관없이 마이스터 셋이, 아, 그 마이 셋이 싸면 마이스터 템 끼려가는데 괜찮을까요? 아, 저는 안 좋아합니다. 저는 안 좋아합니다. 아, 이유는 드럽게 안 팔려요. 드럽게 싸도 드럽게 안 팔리더라고. 싸도 안 팔리는 게 좀 마이스터 셋인 것 같아. 그럼 아무래도 잘 팔리는 파퍼 앱소를 가는 게 딱히 보면 이제 숄더만 잘 팔리면 되는 부분 아닙니까, 그죠? 네. 그래도 좀 별로 추천하고 싶진 않습니다. 마이셋을 간다는 건 탈망촉각 타일셋으로 간다는 거 아닙니까, 그죠? 별로 안 좋아합니다. 팔 때 어렵더라고. 와, 나는 제가 아이템을 무지 싸게 팔아도 더럽게 안 팔리더라고. 별로 추천하고 있진 않습니다. 네네, 뭐 또 궁금한 거 있습니까? 아, 아니요, 없습니다. 아, 정말 없습니까? 네. 오케이, 마무리! 아유, 감사합니다. 네.